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 하늘에 햇님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햇님도 만들고 달님도 만들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별들아 생겨라 그러니까 별들이 딱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분들 이 수많은 풀들이 있잖아. 나무, 풀, 꽃, 야채 뭐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야.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꽃봉우리야 생겨라 그러니까 딱 생겨. 응? 그리고 예쁜 꽃이 피어라 그러니까 딱 꽃이 딱 피어. 그리고 하늘에 새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새들이 생겨라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부리가 있는 새들도 만들었어요. 새. 와, 하나, 둘, 와, 너무 귀여워요. 눈 좀 붙이자, 우리. 이뻐라.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멍멍이들이 깡충 다니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멍멍이가 예쁘게 귀여워. 우리야 나와라 예쁘게. 여기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놈들이 자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도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야.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중에. 여러분 개가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걔네들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뭘로? 형상.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나의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뚝 닮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악한 놈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 이걸 하지 말고 저런 걸로 합시다. 자, 봐요. 아니야,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제 알았어. 바로 이 사탄이야, 사탄. 아까도 여러분이 어떤 집에 막 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죠? 이렇게 이 뱀과 이 사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뱀의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게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요거만 먹지 말아라. 사과가 아니야. 선악과.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의 그 모양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얘들아 너희들 이것만은
절대로 따먹지 않는다고 약속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알았어요. 이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게 직업이야. 그래가지고 헤헤헤 하와야 어머 왜? 이거 왜 안 따먹어? 어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야. 그러면 안 돼요. 너 이거 따먹었다면 죽는다고. 따먹어도 괜찮아. 정말? 먹어봐! 먹어봐! 정말 먹어도 안 죽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만 하나를 따먹게 된 거야. 그리고 이 하와가 지 혼자만 지옥까지. 그것도 남자한테 또 그걸 먹으라고 또 꼬셔요 또. 그래가지고 여 남자는 또 꼬셔가지고 아담 아담 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죽어. 왜 또 먹었어? 먹었죠.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네.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또 꼬셔가지고 남자도 또 하나 따먹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귀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짓이 그냥 맨날 뭘 만드는가 봤더니 맨날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칼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질을 하질 않나, 창을 만들어가지고 손지질을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이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싸움질을 하는 거야. 안돼 지금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활을 만들어요. 활도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누가 와 안돼 세상에. 그래가지고 옛날 전쟁에서 진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활을 만들었어요. 몽고가 어떻게 싸움을 잘했느냐 하면요 몽고 사람들은 말에서도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거야 몽고가.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쳐들어왔어요. 9번이나 쳐들어왔어요 몽고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멀리서도 그냥 야 이렇게 어우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늘 막 죄를 짓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마음속에서 저렇게들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만 죄만 지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이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갔어. 아유 이제는 다 틀렸어. 끝났어. 에휴 고향이나 돌아가자. 갈릴리로 가자.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떤 여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실 거야. 비록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몸에다가 약을 발라드리자. 썩지 않는 약. 그래가지고 무덤에 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어디 갔지? 그 순간에 누구를 잡고 있느냐?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 방법은 간단하다. 예?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에이, 간단해. 이렇게 세운 건데, 교회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쳐라. 처음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 또 다메섹 교회를 세웠어. 또 그리스에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세우더니 나중에는 로마 교회,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미국 교회 그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세웠고 그때 맨 처음에 왔던 감리교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회를 정동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막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홍천 감리교회까지 세운 거야. 여러분이 여기 교회가 없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다니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알았어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인형곡을 해주겠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매일 싸움질만 하고 욕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이가 교회 앞에 나왔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 난 이 동네에서 짱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똥꼬 쑤셔. 그런데 아,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 분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왜? 내가 짱이거든. 내 말을 안 들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가만 있어. 어, 좋은 수가 있다. 여기 마침 삽이 있구만. 어, 이 삽으로다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렇지. 구덩이를 파서 애들이 구덩이 빠지게 해야지. 어, 됐어. 어, 삼정을 파놓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어, 웬 여자애가 나온다. 어? 순이 아냐? 숨어있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쟤는?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어? 참으로 이상하도다. 전국은 마치 사태 감추인 도마 방송에 모친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나네. 아우,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아우, 교회 안 다닐 때는 딱 기쁨이 없었어. 근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들도 행복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아우, 교회가 안 다니는 어린이들은 불쌍해. 빨리 집에 가자. 전국은 나, 아! 여기 누가, 구덩이를 파냈잖아. 무릎이 까졌나봐. 어머, 피가 나나봐. 어머, 무서워. 에이,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은 거야? 에이, 아파. 에이, 아프다고. 정말.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어때서 얼마나 좋은데. 너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 가? 말해봐. 공동묘지. 어, 공동묘지야. 지옥 가. 지옥은 또 뭐야?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목욕탕이야? 뭔 목욕탕이야? 사우나탕이야? 아우 참. 찜질방이야? 아우 지옥은 불덩어리야.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만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야, 천국은 또 뭐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천국이 어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일이야. 내가 막 때렸는데 안 덤비고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네. 좋나. 얘들아 천국이 있냐? 세상은 웃기지 마. 없어. 네가 웃겨. 없어. 없어. 헤이. 헤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어, 교회 선생님. 어떤 녀석이 구덩이를 타고 우리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거야? 두통이야! 뭐? 두통이가 어디 있어요? 위에! 어? 위에? 없잖아! 없잖아! 어? 여기? 야,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왜 이래? 네가 여기다 구덩이 타고 순이를 때렸지? 안 때렸어요! 뭘 안 때려? 어린이 여러분, 이 두통이가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어, 매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벌받아. 벌이요? 하나님한테 벌받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없어요. 네. 그럼 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짜장면이요. 뭔 짜장면이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고? 김치요. 뭔 김치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 어떻게 보여줘요?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나 이렇게 두 손을 막아.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봐. 이렇게요? 아저씨! 아유, 머리야. 오 마이 갓. 아유, 머리야. 야, 이쪽으로 하자, 우리. 자, 두 손을 막아봐, 이렇게.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 이렇게. 고개를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요? 따라해봐.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선생님 마음을 야!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야, 아멘. 뭐야. 자, 고개 숙여.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우리 두통이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부터 세는 거야. 시작. 아멘. 둘, 셋, 넷, 다섯.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뻥이야, 뻥. 에, 에, 에.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다. 뭐? 넌 날마다 친구들 걸 훔치고 뺏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렸지. 안 그랬어? 뭘 안 그래? 오늘도 아빠 주머니 속에서 5,000원 훔쳤잖아. 어떻게 알았어? 난 다 알아. 이렇게 남의 주머니 속에 돈도 훔치고 맨날 나쁜 짓 한 어린이 착한 어린이예요? 아니야. 난 네가 그래서 좋아. 가! 가! 가긴 어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 내 마음속에 내 맘이야. 네,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도대체 내 마음속에 웬 욕심꾸러기 마귀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앉아, 이번엔 좀 멋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보자. 이번엔 뭐가 있지? 이거 뭐야, 뭐야? 어? 난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 마귀야. 뭐? 넌 맨날 동생을 잡아패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막 대들지 신경질을 부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막 대들지 애들이 까부니까 그렇지. 난 너같이 싸움 잘하고 화 잘 내는 어린이가 좋아. 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항상 함께 있다가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난 지옥에 안 갈 거야. 가! 가긴 어딜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지 마! 들어가! 야, 가볼래? 들어가! 네,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게 뭐야? 나는 너의 맘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이다. 뭐? 내가 언제 욕해서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내가 언제 나한테 개새끼하고 욕했냐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그러면서 욕했잖아. 알았다 이 바보 멍청구리야. 아, 바보 멍청구리. 난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여러분들도 욕 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욕 잘하니까. 욕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멍청이야. 거기 바보 멍청구리야. 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지. 아니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나쁜 것들만 많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번에 좋은 것이나 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나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뭐? 난 날마다 컴퓨터만 하고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지. 이렇게 맨날 전자오락 게임, 맨날 컴퓨터, 드라마 이렇게 네모난 이 상자에 묻혀서 사는 어린이들을 좋아해. 여러분들도 게임 많이 하지요? 네. 여러분들도 맨날 드라마만 보지요? 네. 나는 이렇게 맨날 컴퓨터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카톡이나 하고 그런 애들을 좋아해. 난 너 싫어. 가! 네, 그래도 넌 하루에 5번, 아니야, 5시간 이상씩은, 맨날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해야 될 거야. 넌 안 할 거야.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안 할 순 없을걸?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야겠다. 안 돼.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이번에 종고시 들으실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요? 자,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친구들을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거짓말도 잘했고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난 정말 나쁜 어린이에요. 선생님. 두통아. 아저씨 누구세요? 왜 십자가를 비고 오세요? 머리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는 예수님이다. 근데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손에도 구멍이 뚫렸어요. 못자국이라서 피가 났나봐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단다. 예?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나쁜 짓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홍천감리교 어린이들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 거죠?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죠? 이제부터 성령 받을 거죠?
가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나도 교회 다닐래요. 자, 두통아, 우리 홍천감리교회로 나가자꾸나. 예, 저도 나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들어드릴게요. 아유, 고맙구나. 예수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수님. 이리하여 우리 두통이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다녀서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 또 훌륭한 권사님, 또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죠?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죠? 아, 천국 가셔서 행복하셔,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